최근 중국 네티즌들이 각종 프로필에 한국 배우 마동석 사진을 도용해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영화 범죄도시 시리즈를 비롯해 부산행, 백두산 등 흥행작에 출연한 배우입니다. 또한 마블 시리즈인 이터널스에서 길가메시 역을 맡아 주연 배우로 활약했습니다. 최근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중국 SNS 이용자들은 프로필 이름에 던리를 쓰고 프로필에 마동석 사진으로 바꾸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바꾸면 삶이 더 쉬워진다는 반응이 대부분입니다. 한 중국 네티즌은 어린 소녀의 사진을 사용했을 때 고객센터에서 나를 무시했다며 마동석의 사진으로 바꾼 후에 서비스가 훨씬 정중해졌고 심지어 가격 차이까지 메워줬다고 했습니다. 이런 유행은 중국판 인스타그램으로 알려진 SNS 겸 온라인 쇼핑몰 샤오홍슈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 이용자는 SNS를 통해 관리자가 프로필 사진을 배우 유혁비에서 마동석의 사진으로 바꿀 때까지 내 요구를 무시했다며 사진을 바꾸고 나서 방금 단 두 문장으로 몇 분 만에 문제를 해결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이 사연이 위챗, 웨이보 등 중국 내 SNS로 퍼져나갔고 프로필 사진을 마동석으로 바꾸는 유행이 시작됐습니다. 웨이보에서는 관련 게시물의 조회수가 2억 5천만 회를 넘어섰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불을 붙인 것은 중국 유명 배우 리센이 마동석 사진으로 게임 프로필을 바꿨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입니다. 한 위챗 이용자는 마당에서 오토바이를 도난당한 후 내 위챗 프로필 사진을 마동석 사진으로 교체했고 아파트 주민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서 불만을 제기했더니 30분 후에 오토바이가 원래 위치로 돌아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정중하게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들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마동석의 사진을 사용하는 것이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앞서 이미 국내 네티즌 사이에서는 해외 직구 플랫폼에서 마동석 사진을 프로필에 걸어두면 불편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밈처럼 퍼져 있었습니다. 배송이 늦어지거나 소통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프로필 사진을 무섭게 생긴 사람 사진으로 하면 판매자가 빠릿하게 대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마동석 사진까지 본인들 것이냥 도용해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내 네티즌들은 이제 마동석도 중국계라 하겠네, 이제 더 할 것이 없어서 마동석도 도용하냐, 동석이형, 흑사 도용한 중국인들 다 때려잡아주세요. 홍금보 써라, 굳이 마동석 쓰냐, 크크. 너네 대장 시진핑을 프사로 바꿔라. 곰돌이 푸우로 바꿔라, 그럼 더 잘 먹힐 듯. 약자에게 강하고 강자에게 약한 전형적인 중국인의 본모습. 다른 건 모르겠고 황사와 코로나는 중국 거라는 거 확실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3월 알리익스프레스는 전속 모델로 마동석을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광고에서 마동석은 흑사만 바꾼다고 해결되니 직구, 형이 싹 바꿔줄게 라며 주먹을 쥔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한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최근 발표한 2023 해외한 유실태조사 12차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마동석은 중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한국 배우 4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1위는 이민호, 2위는 김희선, 3위는 전지현, 5위는 이종석이 차지했는데요. 이번에 마동석 사진으로 프로필을 변경하는 일이 유행처럼 퍼지면서 중국 내에서 마동석의 인기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제 곧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시리즈가 또다시 개봉을 하는데요. 5월 31일에 개봉하는 영화 범죄도시3의 메인 포스터가 최근 공개됐습니다. ABO 엔터테인먼트는 3일 확장된 세계관이 담긴 범죄도시3의 메인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범죄도시3는 대체불가 괴물 형사 마석도가 서울 광수대로 이동 후 신종 마약 범죄 사건의 배후인 주성철과 마약 사건에 연루된 또 다른 빌런 리키를 잡기 위해 펼치는 통쾌한 범죄 소탕 작전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대체불가 괴물 형사 마석도와 시리즈 최초 투톱 빌런 주성철, 리키의 강렬한 대치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먼저 범죄도시 시리즈를 대표하는 마석도, 마동석의 압도적 아우라가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고조시키는데요. 범죄도시3는 마동석을 비롯해 시리즈 최초 투톱 빌런으로 변신한 이준혁과 아오키 무네타카의 합류로 전편을 능가하는 강렬한 조합을 완성했습니다. 또한 그간 마동석과 호흡을 맞춰온 김만재 역의 김민재는 서울광역수사대의 새로운 팀원으로 등장, 더 큰 판에서의 케미를 보여줄 예정입니다. 여기에 범죄도시 시리즈의 공식 신스틸러 장희수의 뒤를 이을 초롱이 역의 고규필, 김양호 역의 전석호의 활약까지 예고되어 있습니다. 범죄도시 1편은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을 받은 가운데서도 688만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범죄도시 2는 마동석의 호쾌한 액션과 빌런 손석구의 맹활약이 더해져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도 1269만 관객을 동원했습니다. 과연 3편도 2편에 이어 1000만 영화에 등극할지 충무로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범죄도시3는 15세 관람가 등급을 받아 더 많은 관객에게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마동석 사진을 프사에 도용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또다시 새롭게 개봉하는 영화를 불법적인 루트로 다운받아 볼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국내 네티즌의 댓글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중국이 우리나라 속국 아니냐? 문화 속국.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